안녕하세요. PTV의 필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펜하이머가 지난 2023년 8월 15일에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영화의 특성상 많은 정보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보니 아무런 배경 정보 없이 보면 수면을 취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1904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일계 유대인 이민자이자 의료업자의 아들로 유복하게 성장했습니다. 1922년에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화학을 전공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에 더욱 흥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1925년 그는 하버드대를 최우수로 졸업합니다. 이후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실험 물리학의 중심지인 영국 케임브리지대로 유학을 갑니다. 그렇게 간 케임브리지에서 오펜하이머는 인생 최악의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이론과 달리 실험에 취약했던 데다가 향수병 등도 겹쳐서 극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 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그는 존경하던 지도교수인 블랙힛을 똥 묻은 사과로 독살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물리학계는 큰 변혁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연구로 인해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윌스보어의 영향으로 실험 물리학이 아니라 이론 물리학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젊은 학생이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낀 막스 보르는 오펜하이머를 괴팅겐대로 초청합니다. 괴팅겐대에서 오펜하이머는 실험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론만 공부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감을 회복한 채 기량을 마음껏 펼쳤고 단 9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오펜하이머는 유럽 현지에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귀국한 선구자였습니다. 많은 미국 대학에서 오펜하이머를 모셔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좋아했던 뉴멕시코와 가까운 칼텍과 버클리를 선택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이 취약했던 버클리를 미국 양자 물리학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또한 그는 1930년대의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합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관심사는 오펜하이머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 직후여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33년 1월에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독일의 유대인 학자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인 막스 보른 역시 독일에서 탈출해서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능력 있는 학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점에 분개했습니다. 그러던 1936년에 그는 진 테트록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진 테트록은 정신과 의사를 지망하고 있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 테트록은 열성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곧 둘은 사귀게 되었고 1937년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의 공화파에 대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 테트록의 의대 스승인 에디스 박사는 오펜하이머에게 공산당 채널을 통해 기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오펜하이머는 공산당 채널을 통해 스페인 내전 공화파에 기부금을 냅니다. 1939년에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의 반란군이 승리하면서 끝난 이후에 에디스 등은 오펜하이머에게 공산당이 하는 사업에 대한 기부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오펜하이머는 1942년 4월까지 기부하지만 수많은 권유를 뿌리치고 당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뉴딜에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로 당시 공산주의에 특별히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오펜하이머와 진은 3년간 사귀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펜하이머는 진에게 두 번이나 청혼했지만 진은 두 번 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둘은 친구인지 연인인지 애매한 관계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당시에 캐서린은 식물학자를 지망했지만 사랑하지도 않던 리처드 해리슨이라는 의사의 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조 달라트라는 열성 공산주의자의 부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 전사하면서 사별했습니다. 곧 키티는 오펜하이머와 사귀면서 그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리처드 해리슨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리처드와 캐서린이 이혼하던 날에 오펜하이머와 캐서린은 결혼합니다. 한편 1939년 1월
오토완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우라늄이 중성자로 인해 핵분열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 물리학자들은 핵분열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해 전에 없던 파괴력을 지닌 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탄을 독일이 먼저 개발해버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레오 질라르드는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서 루즈벨트에게 독일의 핵개발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루즈벨트는 우라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처음 2년간 별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영국 전시정부 역시 물리학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원자폭탄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핵분열로 폭탄 개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연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미국은 본격적으로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맨하튼 프로젝트를 바로 직전에 펜타곤 건설을 지휘했던 레슬리 그로브스에게 맡깁니다. 이때 버클리에서 실험 물리학을 연구하던 어니스트 로렌스는 정부와 함께 원자폭탄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정부에 오펜하이머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브스는 검토 끝에 오펜하이머를 맨하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의 총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원자폭탄을 개발할 의지가 있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원래 맨하튼 프로젝트는 지식의 구획화라는 원칙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오펜하이머는 나치보다 빠르게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연구를 합쳐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로스앨러머스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로스앨러머스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머스 연구소를 크게 4개 부서로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취리히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칠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이지도어 라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연구소장의 이론물리 부서장을 겸하려고 했지만 라비의 권유로 이론물리 부서장으로 한스 베텔을 임명합니다. 이후 프린스턴의 물리학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정보를 오펜하이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대의 물리학자 20여 명을 로스앨러머스로 불러옵니다. 그 중에는 전후에 유명해지는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는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원자폭탄의 폭파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바로 총신형과 내파형이었습니다. 물론 내파형 폭발에 대한 연구 중에 에드워드 텔러라는 물리학자가 자신이 관심있던 핵융합폭탄을 연구하면서 연구에 차질을 빚습니다. 텔러는 내파형 폭탄 관련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베테에게 맞섰지만 결국 텔러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오펜하이머는 텔러보고 다른 것은 손떼고 핵융합폭탄 연구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영국 과학자들에게 내파형 폭탄 관련 업무를 맡깁니다. 그 영국 과학자 중에는 소련의 스파이였던 클라우스 푹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던 와중에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어졌지만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개발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전쟁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와 군은 자연스럽게 원자폭탄의 투하 장소를 독일에서 일본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사막에서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합니다. 이때 터진 원자폭탄은 장치라는 이름의 내파형 폭탄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은 미국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했던 맨하튼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무조건 항복을 끝까지 거부하던 일본에 대해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펜맨을 투하합니다. 그렇게 두 도시는 숙대밭이 되었고 합쳐서 22만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또한 핵폭발 시에 나온 방사능으로 인하여 많은 피폭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8월 8일에 얄타 회담으로 인해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합니다. 결국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종전 후에 오펜하이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 규제를 통해서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미국 정치권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947년에 트루먼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며 미소냉전의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게다가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핵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미국은 슈퍼폭탄이라고 불리던 수소폭탄 개발 논의에 들어갔고 오펜하이머는 군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1950년에 예전부터 핵 융합폭탄을 연구하던 에드워드 텔러에게 수소폭탄 개발을 맡깁니다. 그리고 1952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한편 앞서 말했다시피 전후에 오펜하이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이사였던 루이스 스트로스의 추천으로 1947년부터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고등연구소를 그가 있었던 버클리처럼 이론 물리학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고등연구소를 과학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거나 영입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오펜하이머의 정책으로 고등연구소는 학파를 구성할 정도로 이론물리학 등이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1948년부터 오펜하이머와 스트로스의 관계는 틀어집니다. 고등연구소 이사였던 스트로스가 고등연구소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을 오펜하이머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949년 미국이 노르웨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스트로스가 반대하던 것을 오펜하이머가 조롱하듯이 반박하면서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는 메카시즘의 시대였습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고도는 격화되어 갔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었던 조지프 메카시는 실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하던 이들을 죄다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추출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주위 사람이 죄다 공산주의와 연관이 있었으므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1949년에 원자폭탄 실험까지 성공하면서 소련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의 배후에 오펜하이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에도 반대하고 있었으니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FBI나 스트로스의 관점에서는 그를 공산주의와 엮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당시 원자력위원회 의장이었던 루이스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를 몰아내기 위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954년 원자력위원회는 보안청문회라는 이름의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서 오펜하이머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들추며 각종 망신을 줍니다. 결국 원자력위원회는 오펜하이머의 기밀 취급 인가를 갱신 직전에 취소합니다. 당장 보기에 스트로스 등은 계획대로 오펜하이머를 몰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모를 겪고서 기밀 취급 허가가 취소된 오펜하이머는 공직에는 손을 뗀 채 고등연구소장이자 물리학자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스트로스 등은 스스로 청문회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버리는 바람에 세상에 그 청문회가 얼마나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드러납니다. 또한 사람들은 메카시즘의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부당하게 내쳐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결국 1959년 루이스 스트로스의 상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루이스 스트로스는 상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불명예스럽게 공직 생활을 마감합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스트로스의 인준에 반대했던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1960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오펜하이머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그가 겪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오펜하이머는 엔리코 페르미상을 수상하며 생전에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골초처럼 담배를 피워왔던 그는 1967년 후두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가 결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954년에 원자력위원회가 오펜하이머에게 내린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생을 마감하고서 반세기도 넘게 지난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명예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펜하이머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영화 오펜하이머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복잡한 인물의 일생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다룬 영화인 만큼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알고 가면 영화가 훨씬 재밌어질 것입니다. 3시간이 길어 보여도 한 사람의 인생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던 것을 조금이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TV의 필이었습니다.